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HLB가 아파트인 리버세너닙의 판권을 부강약품으로 더 사올 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먼저 LSKB를 자회사로 만든 건 2016년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부강약품으로부터 리버세라닙 판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LSKB랑 부강약품은 이제 3대 7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강약품으로부터 리버세라닙 판권을 가져온 게 LSKB를 자회사로 만든 것보다 단순 계산 두배 정도 더 의미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를 보면은 2018년 8월 14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체결한 건 HLB 생명과학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여기 지분 구조를 보면은 HLB가 15%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그럼 우리가 차트를 살펴봐야 할 거는 크게 총세 가지죠. HLB와 HLB 생명과학, 그리고 부강약품입니다. 자, 제가 세 종목을 깔끔하게 딱 띄워놨고요. 날짜는 2018년 8월 14일로 맞춰놨습니다. HLB 생명과학 부강약품. 14일 날 계약 체결이 되었고, 물론 뉴스 기사는 언제 나왔는지는 또 이후에 이 지금 비교를 끝내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너무 짧게 봐서 큰 추세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제가 대략 200 정도로 맞췄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HLB는 이전에 대세 상승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 가격이 대략 4만원 때니까 대략 4배 정도 상승이 한번 있었던 거고, HLB 생명과학도 같은 계열사니까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고요. 부강약품도 이때 상승을 해줬습니다. 부강약품은 대략 한두배 조금 못되게 상승을 했었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하고 좀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되고서 이제 그 계약이 체결이 된 건데요. 이렇게 그 다음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만 간단하게 보면은 주가가 살짝 올라온 걸알수 있습니다. HLB와 HLB 생명과학은 진행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쪽 다 부강약품이랑 HLB 계열사 회사들을 둘다 올랐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HLB랑 HLB 생명과학은 이제 판권을 사와서 임상 성공시키고 판매를 하면은 실적으로 귀결이 되니까 투자자들이 그 기대감, 그리고 LSKB 지분도 가지고 있으니까 판권을 다 가져온 거잖아요. 이제 퍼즐이 다 맞춰지고 앞으로 이걸 신약을 잘 개발해서 임상까지 마무리 잘 해서 실적으로 되니까 좋다. 그리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현금이 이제 들어온 거죠. 부강약품은 그 가능성을 HLB에게 판 거고, HLB는 그 가능성을 사서 실제 매출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수지에 맞는 수지타산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오른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이센스 아웃은 바이오 기업에게는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흘러가는 거를 보면은 이제 한번 또 상승하고서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한걸알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2018년 10월로 왔는데, 작년 10월 폭락장 이제 기억나시나요? 작년 10월에는 폭락장이었습니다. 시장이 매우 안 좋았죠. 셀트리온도 매출이 반토막인가 꺾이면서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사인데, 2018년 8월 14일 오후 2시 45분에 장중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리버세너닙 판권을 HLB에게 양도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동시에
HLB 생명과학으로 이전된다. 이거는 다 이전 영상에서 분석을 했죠. 그리고 또 같은 날 이제 기사인데 부강약품은 권리 양도를 통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다른 파이프라인의 성공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인데 HLB는 이제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왔죠. 8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 주가는 뛰었는데 HLB는 주가 반등에 실패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나온 게 이제 이날이거든요. 이날 이후로 HLB 올랐죠. 이렇게 선을 같이 그어보면은 HLB 생명과학도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전일의 기사들도 찾아봤는데요. 8월 13일부터 주식들이 좀 바이오 주식들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바이오주 부정적 전망을 하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4%, 한미약품 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HLB는 이 당시에 다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최근 시장이랑도 좀 상당히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시장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HLB 상승폭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을 다 지우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8월 14일은 이날입니다. 이날부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상승폭이 좀 높았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8월 14일은 이제 세계 중국을 제외한 세계 판권을 HLB가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게 결정되는 날이었고요. 부강약품으로부터 로열티를 주고 사왔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사실 여기보다 가장 궁금한 거는 이 앞에 상승했을 때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하겠죠. 그리고 뭐 이 당시에는 이제 HLB가 LSKB를 자회사를 만들고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회사의 권리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그리고 인상을 이제 시행하는 그런 단계의 기간들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인상을 진행하고 그래 왔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차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HLB는 시가총액 일단은 크죠? 대략 한 2조 정도 되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막 이런 차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내려올 때도 이렇게 쭉 내려오는 다시 올라올 때도 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는 너무 극명하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때 이렇게 쭉 이렇게 저점이 거의 직선 수준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이렇게 거의 직선 수준으로 쭉 특히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직선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HLB의 이런 특성을 안다면은 이거는 하나의 종목 특성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충분히 이 추세 탔다 싶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또 있겠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뭐 이쯤에서 이제 눈치채면 이제 매도를 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날도 이제 있는데 곳곳에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려가는 것들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특히 여기도 이렇게 여기 내려갈 때도 일직선으로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특성들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게 많은데 잘 활용해서 이후 매매에서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강약품한테 리보세라닙 판권을 사올 때 종목의 주가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